그럼 이제 제어 컴퓨터하고 분류기 이 부분 예. 한번 정리하셔서 한번 말씀해 예. 주시죠. 보통 분류기라고 해서 그 전체 제어 컴퓨터까지 포함해서 분류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 분류기라고 하면 기계장치 플러스 픽스드 라직 서킷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것도 속이려면 속일 수 있겠지만 컴퓨터보다는 훨씬 나은 거거든요. 그러면 컴퓨터는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속일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컴퓨터가 노트북 컴퓨터 한 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메인보드에 컴퓨터 시스템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거 거기에도 운영체계가 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두 시스템을 넣었으니까 전산기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원천무효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기본적으로 분류기도 컴퓨터 한 대, 제어용 예. 컴퓨터 노트북도 컴퓨터 한 대, 예. 그러니까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이거는 완전히 전산 장비다. 그러니까 전자장비다. 전자개표기라는 겁니다. 전자개표기이기 때문에 예. 선거법에 규정한 전자개표기가 금지된 부분을 이 위반했기 때문에 예. 21대 총선 전부가 원천무효. 원천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예. 거죠. 그러니까 21대 총선은 이 뭐 당선된 사람이나 낙선된 사람 간에 다 그러니까 21대 국회는 열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컴퓨터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뭐 그걸 떠나서 일단 이미 연결이 된 상태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자꾸 토끼라고 그래요. 분류기 단순한 기계 장치다. 이렇게 중앙선관위원회 계속 토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꾸 토끼라고 하는데 곰 발바닥도 보이고 발톱도 보이고 이빨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저도 처음에는 믿었어요, 사실은. 토끼인 줄 알았죠, 저는. 단순 분류기 안에 이제 기계장치로 임베디드로 딱 만들어서 표만 딱 이렇게 분류해주고, 그, 다른 일을 안 하는 줄 알았죠. 근데 지금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천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건 절대 수출하면 안 되고요. 나라 방식이고. 이렇게 만들 거면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네. 중앙선관위원회 처음에 계속 그 토끼라고 할 때, 네. 저는 안 믿었거든요. 아, 저, 어떻게 저게 토끼가 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거의 많이 밝혀진 셈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관위를 참 믿었던 것 같아요. 믿어서 저 쪽에서 말했을 때 기계 저도 기계를 만드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에, 기계를 만드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임베디드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그 진짜 디바이스가 세는 기능 외에 다른 기능이 없다 이랬을 때 저는 아무런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믿었죠. 에, 선관위를 믿었고 믿었는데 지금 보니, 이제는 이제 원 국민이 이제 선거 전문가, 그 다음에 그 분류기 전문가가 될 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분류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난 이상에는, 이 분류기는 이제 접어야 된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21대는 뭐 개원 자체가 하면 안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개헌 제철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20대가 지금 임기 연장할 수 밖에 없다. 헌법상으로 어쩔 수가 없지 않냐. 이 하면 안 될 짓을 선관위가 그동안 숨기고 자꾸 국민들에게 TV나 방송이나 여러 방송을 통해서 그 안에 기계를 한 번도 뜯은 적이 없었으니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토끼가 아니라 이놈들이 곰, 이 아주 흉측한 놈들이라는 거죠. 뭐 귀여운 곰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완전히 온 국민의 표를 이렇게 덥석이 물 수 있는 이런 곰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이게 되겠냐 이거죠. 어떻습니까? 그러면 뭐 청원할 게 있습니까? 네. 이제는 그 우리가 절대 조작을 할 수 없는 선거 시스템을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 해보거든요. 일단 뭐 기본적인 것은 선진국이 하는 대로 수개표로 하자 뭐 이런 내용도 이제 좀 포함이 될 수 있겠는데 예전에는 그 선거 그 투표용지에 보면 절취선이 있어가지고 그 위에도 일련번호가 있고요. 아래에도 일련번호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뜯어가지고 갖고 있으면 뭐 물론 절차상에 이제 어려움은 있겠지만 원하면
이 그 이제 내가 투표했던 용지와 비교 대조를 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게 절취선이 있는데 위에는 전혀 잃어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그 벤자민 박사님도 이 얘기를 하셨었는데 전자 개표기가 조작이 없다면 사람보다 더 정확한 겁니다, 사실. 사람이 수개표하는 것보다 더 정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수개표하는 그 했을 때 그 휴먼 에러보다 훨씬 더 상회할 정도로 조작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못 믿는 것뿐이지 원래 전자개표기는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리차드 데밀로라는 그런 조지아 공과대학의 그분이 아마 선거 기술 분야에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것. 그분이 2019년 12월 달에 이제 논문을 썼더라고요. 네. 썼는데 막 그냥 한국 선거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받는가 하니까 절대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모든 종류의 선거 기술을 다 동원한. 네. 그래서 민주주의가 큰 비 해커. 예,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뭐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전자개표기 자체가 그 원천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대요. 그분 말씀은.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선거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수개표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요. 앞서 말했듯이 일련 번호를 QR코드가 아니라 바코드로 그 위에 개표 그 투표 용지에도 붙어 있고 절취선으로 본인도 이제 떼서 가져갈 수 있고 그 번호는 나만이 알고 있는 번호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표기를 쓰기는 쓰되 전체는 수개표로 하고 전자개표기는 이미지로 저장하는 그 세팅이 다 돼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걸로 전자개표를 다 통과시켜서 국민들이 하는 모든 이 투표 용지를요, 스캔해서 전체를 다 공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지역에 몇 표가, 어떤 후보는 몇 표 나왔다. 그것을 단순 수치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원본 이미지를 전체 다 공개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했는지는 모르는 거죠. 하지만 본인은 검색해서 아, 내 번호는 몇 번인데 찾아봐서 내 투표용지가 문제없이 이미지로 잘 저장되는지 개표를 할 때 정확하게 집계가 되어있는지는 본인을 원하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된다면 기본 전제는 수개표하되 전자개표기로 국민들이 2차로 얼마든지 나중에 10년이 흐른 후에라도 체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료 보관된다면 완벽한 선거 시스템이 아닐까. 저도 선거가 그 선거가 이제 그 과거에 수개표로 계속 남아 있는 그 자체는 뭐냐면 자동차가 위험하니까 걸어 다니자 교통사고 많이 나니까 이런 그 인식에서 저도 개발자고요. 네. 이런 통신 장비나 이런 그 자동화 장비들을 만드는 입장이다 보니 당연히 좀 진보하는 것이 좋다. 네. 그런데 이제 진보를 하는데 이 선관위가 우리 국민들의 신의를 완전히 저버렸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분명히 보안 시스템, 적어도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개표기만 하는, 저는 그런 예를 들었는데 뭐냐면, 우리 국민은 리모콘인 줄 알고 이렇게 썼는데, 알고 보니까 스마트폰이더라는 거죠. 뭔 차이냐면, 리모콘은 다른 기능은 절대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투표기라고 했을 때는 투표만 계속 할 줄 알았는데, 1번, 2번 분류만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선관위가 오히려 신의를 배신했지 기술이 배신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아까 이제 저는 조슈아님이 말씀한 대로 어떻게든 우리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런 보안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이 있는데 이 기술을 완전히 악용했다. 저는 선관위가 오히려 이 기술적인 어떤 차이가 있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건 의도다.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구성해서 국민들에게 제가 아까 비유로 말씀드린 토끼라고 속인 것은 곰을 만들어 놓고 왜 토끼라고 우겨가지고 지금까지 했냐. 그런 점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 그 전자기술에 대한 환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지금 조혜주 상임위원이 선거 과정할 때 이제 전자개표기를 도입을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계속 이제 고위직으로 머물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에서 보면은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선택할 때 경로 의존성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전자개표기 일단 트랙에 올라타고 나니까 그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계속 은폐를 해가지고 그걸 계속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처음에는 저는 이 버전 1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처음에는 분명히 분류기가 오류도 좀 있고 하는 이런 기계적인 시스템, 방향이 디렉션은 맞았을 것 같은데요. 저는 분명히 이
그 처음에 이 임베디드로, 그러니까 스탠드 얼론으로 분류기 기능만 하게끔 만들려고 하면 훨씬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그냥 노트북을 만들어서 이렇게 섞어서 만드는 이런 것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힘드니까 아마 그 중간에 변질됐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네. 2002년도에 도입해가지고 바로 지방선거에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완전 전자개표기를 썼죠. 완전 전자개표기를 쓰니까 혼표 문제가 나오고 하니까 네. 2년 만인가 1년 만에 다시 또 원래 돌아가거든요. 그 단순한 기계장치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제가 굉장히 많은 제도였던 것 같고 제가 이제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분류기를 제가 처음 만들었을 때는 분명히 에러가 있습니다. 에러가 있는데 세월이 지나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그만큼 개발자들이 정직하게 개발했다면 계속 그렇게 디버깅 해서 에러가 없는 쪽으로 기술이 발전해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참 보안이 지켜지는 제품으로 개발이 지금 좀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그런 투표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분류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뜻밖이다. 이거는. 근데 뭐 독일이라든지 뭐 어쨌든 유럽에서 또 독일 사람들이 좀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화란 사람들, 네덜란드 사람들. 뭐 독일에 지금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판례라든지 그런 걸 보면은 일단 독일의 연방 대법원 자체가 전자개표기를 금지시켰다 않습니까? 네덜란드도 그렇거든요. 그게 나는 두 나라가 금지시키는 게 그냥 의미있게 보거든요. 그렇죠. 유럽에서 가장 합리적인 사람들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지금 이런 상태면 반드시 금지시켜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다시 투표한다면 그건 또 다시 사기고요. 이런 시스템은 반드시 내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체제 자체가 이제 이런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생존해왔기 때문에 완강하게 저항을 하겠죠. 지금 모습이 이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요, 처음에 그걸 써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다가 이걸 바꿀 수 있다는 걸 아는 순간에 유혹이 들어오죠. 예? 그 유혹을 들었는데 한번 속여봐요. 좀 돼. 아, 그러니까 조금 더 속여보는 거야. 도둑놈이 조금씩 발전하듯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럴 여지를 만들어 놓지 않는 것이 확실히 막는 방법입니다. 저는 그 말을 동의하고요. 아마 조금씩 뭔가 변질을 가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모습 앞에 떡 나타난 거거든요. 저는 충분히 그렇게 이용당했다, 변질되어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 선거 이 기계로는 두 번 다시 투표하면 안 된다. 우리 국민의 주권을 빼앗는 기계다. 그리고 이번 이 분류기의 문제라든지 여러 전체 시스템의 문제는 반드시 그 우리 국민이 실체를 봐야 된다, 다시.